오늘 졸업 50년 인생 79년 우리들의 잔치입니다. 오늘 이 잔치를 저희들은 5070 페스티벌이라고 칭했습니다. 지금부터 5070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로 졸업 50년 만에 150여 명의 우리 친구들,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졸업식 이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우리 동기들이 모인 적은 없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저를 비춰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배는 너무도 안전해요. 혹시나 여러분들 뭐 타이타닉에 불행했던 혹시 그 보험금에 눈이 멀어서 타이타닉의 그 불길한 그런 기적을 바라지는 않으시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고 혹시 중간에 운행 중에 여러분들 급한 일이 있으신 분은 하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크루즈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급하신 분들은 또 금융적으로 설명드렸죠. 금융 쪽도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하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무료로 됩니다. 하지만 노는 편의점에서 100만 원에 대여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편의점에 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한 배를 탔습니다. 영원히 같이 할지도 몰라요. 다음 부대를 원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배를 탄 만큼 평생을 앞으로 남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문처로 친구들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그런 오늘 자리가 되고 즐거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해져 있어. 자, 다음은 우리 김용욱 당대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대의 멋진 추억을 만들어준 대제학당에서 만난 친구들이 졸업 50주년을 맞이하고 70의 나이를 맞이하여 이렇게 멋지고 좋은 자리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교훈으로 인생의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어디 가든지 배제의 힘을 자랑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행복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를 먹으니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훌 털고 일어나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가족과 짝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드럽지 못하고 자상하지 못한 배제 출신 남편을 만나 고생과 수고를 많이 한 우리 어부인들에게 건강과 행복과 축복의 상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무엇이 그리 바쁜지 먼저 하늘나라에 간 우리 동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편히 쉬시고 혹 시간이 되거든 하늘 아래를 바라보고 여기 있는 친구들을 기억하며 얼마 전 막내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손정미 친구와 더불어 편한 여생을 또 쉼을 누리기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참석한 친구들, 일이 있어 못 온 친구들, 해외에 있는 친구들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강호범 회장님과 회장님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크루즈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용서할 줄 아는 우리 배제 89회이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친구들을 위해 베풀 줄 알고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배제 89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친구들의 건강과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의 혼인 소식도 주시고 손주들의 자랑거리도 많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 그리고 좋은 장소, 그리고 맛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호범 회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와, 나중에 그 다음에 우리 이기철 여러분들 다 아시죠? 회계와 총무의 달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거 꽃촉촉 인생을 70부터 배제 슬로건의 모든 건 디자인을 우리 이기철 회계 총무가 디자인까지 다 맡아주셨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이 행사 끝나도 끝까지 고생을 하실 겁니다. 두 마디 하세요. 음료수는 돈 내지 마시고 저희가 다 내겠습니다. 가서 모자르시면 가서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이기철 총장님이 저 진짜 못 먹을 시간을 줄 줄 알았더니 말을 짧게 하네요. 다음은 우리 이 행사를 위해서 바로 우리 전임 회장단들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지회장인 강동, 강북 분당 강서 지회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은 동기분들이 물신장로도 십시일반에서 찬조를 해주셨고요. 여러 또 지회장들 또 우리 어봉회에서 특별 찬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골프에 마찬가지고요.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호가 전 회장님이 화장품 선물 화장품 비싸서 못하고 또 커피 선물 세트하고 깨끼를 참여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선한 동무님께서 감귤 20박스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감귤 처리되면 배분할 겁니다. 가을이래요. 그 다음에 시집도 여러분들한테 아마 배포가 돼. 우리 김선한 시인은 뭐 시인이고 뭐 아동모고 하여튼 뭐 타이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김선아 총장님, 지원호 총장님 모두 참여하신 그리고 우리 동기 모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전문 명 MC 윤득경 MC로부터 오늘 행사 507 페스티벌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에 회장 인사 한대요. 죄송합니다. 난 마지막에 시키려고 했더니 앞에 하겠다네. 자, 회장님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잔을 전부 한 잔, 잔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인사 후에 건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얘기는 행사위원장이신 이지영 부회장님께서 가셔서 제가 한 얘기가 별로 없는데요. 일단은, 여기 많이 모이신 507 페스티벌에서 모여주신 동기들, 특히 love is everything.
Thank you.
내려가세요.
자, 세 분은 잠시 후에 국내로 다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